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만화가 급 떠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슬램덩크 말고 또 추억의 만화가 더 있었냐고요? 슬램덩크를 좋아했지만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인 슈퍼 그랑조입니다. 일본 만화 원제가 마동왕 그랑조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그랑조로 나왔었죠. 일본판이 1989년도에서 90년에 방영되고 1년 만에 조기 종영한 비운의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비디오판이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SBS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한국 로컬라이징을 해가지고 방영을 해주었죠. 정말 매일매일 기다렸던 그런 만화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봤었고요. 저녁이 되면 이 SBS의 슈퍼그랑조를 편일마다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내용이 주인공인 장민호가 달을 여행을 갑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스토리죠. 달 여행을 간다고? 달 여행을 갑니다. 만화 배경이 2100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2100년이 되면 달을 갈 수가 있을까요? 아직 2023년인데 70년 뒤쯤에 달에 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근데 이 만화에서 갑니다. 이 민호가 달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험들을 그린 만화인데요. 민호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그 달에 살고 있었던 달의 왕자로 밝혀지는 제롬이 사실 진짜 주인공이었죠. 그 제롬과 용이와 민호와 그리고 마법사 할머니 구리구리와 달팽이를 타고 달에 있는 마을들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달이니까 토끼가 살고 있었겠죠? 토끼 귀를 가진 부족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메카닉 로봇 용사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인데 마법을 썼던 거죠. 마동왕 그랑조트니까 마법을 사용하는 그랑조트 그런 만화였죠. 음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음악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도 그 원곡의 OST가 굉장히 좋았고요. 오프닝송도 굉장히 좋았죠. 로봇가 등장한 장면이 한 2분 정도, 한 3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등장할 때 음악이 정말 신나고 그 등장하는 그 음악을 기다리면서 사실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가 등장하는데 3분 정도를 소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25분에서 30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 이 애니일뿐인데 그 OST에 일렉 기타가 들어갔고요. 신디사이저 음악이 사용됐고요. 드럼도 들어가고 심지어 바이올린 현악기까지 첨가가 됐던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애니메이션 명곡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음악을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이 음악 OST를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게요. 링크를 따라가셔서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면 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추억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음악 같지 않은 명곡 음악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슬램덩크가 굉장히 핫했죠. 근데 이제 그랑조도 극장편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그랑조를 작화를 하셨던 분이 2011년도에 사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TV판을 극장판으로 한 두 편 정도 압축을 해가지고 세 편이나 이 정도로 압축해서 방영해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고로 출시가 됩니다. 원고 제품으로. 그래서 어린이날 때 이걸 사달라고 쪼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그랑조 딱지도 있었던 것 같았고, 그 다음에 500원 넣고 돌리면 나오는 구슬 같은 그런 통에 로버트가 작은 사이즈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가 3개가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 로버트가. 그랑조, 피닉스, 포세이돈인데, 사실 포세이돈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포세이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랑조는 땅에서 등장했고요. 피닉스는 바람을 타고 나왔었고, 포세이돈은 물에서 나왔는데, 이 포세이돈이 나오기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거든요. 언제 나오나,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 이러면서, 포세이돈이 등장하기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른의 사정으로 작화하기가, 포세이돈의 작화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등장을 거의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포세이돈이 나오나 이러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호가 항상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지고 있는 어머니한테 딸에 있는 민호가 편지를 쓰는데, 일본판을 보면 일본판에서 이제 항상 첫 마디가 오카상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이러면서 러브레터보다 이 만화에서 처음 오겐키 데스까를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다이마 오카상 이런 식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만화에서 마동력, 마법을 쓰죠. 그 애들이 어떻게 마법을 쓰냐 그 당시에도 궁금했었는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법을 쓰게 된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법을 썼냐, 그게 이제 동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그 동심,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 악을 물리치려는 마음들, 남을 도우려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마법을 쓸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추억의 슈퍼 그랑조를 떠올려봤는데요.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나중에 더보기란에 그 음악도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